대포름의 기법만 잘 응용하면 캐릭터의 매력이 두 배로 상승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라고 합니다. 저는 넷마블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 나이츠 크로니클 등 다양한 게임의 일러스트 원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일러스트 전문 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캐주얼 그림체 특유의 대포르메와 발랄한 동색, 그리고 캐릭터 성격 표현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캐주얼 캐릭터의 필수 요소인 대포름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캐릭터 드로잉에 처음 도전하시는 입문자분들은 인체의 정확한 형태나 비율을 표현하는 게 제일 힘들 텐데요. 캐릭터의 특성에 맞는 비율 설정법부터 형태력 있는 라인 워크 등 자연스러운 인체 스케치 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밋밋한 캐릭터의 입체감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틱한 색감을 활용한 채색법이 필요합니다. 캐릭터의 무드에 맞는 색감을 찾고 메인부 채색부터 옷, 오브젝트의 순으로 채색이 들어갈 거예요. 빛과 그림자에 대포르메를 넣고 마무리 보정 작업까지 들어가면 보다 생동감 넘치는 캐주얼 캐릭터가 완성됩니다. 제가 실제로 활동하며 겪었던 경험이나 깨달음을 토대로 최대한 어렵지 않게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릴 테니 캐주얼 캐릭터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걱정 말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 캐주얼 캐릭터 드로잉의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져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서지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